고민이 있는데 아이가 자기가 하나 화가 나서 욕을 저에게 했어요. 많이 속상해서 울었네요. 근데 어찌해야 될지 풀어야 할지 난감해요. 아이는 5학년이에요. 어머나. 근데 요즘 애들이 욕을 많이 한대. 속상할 것 같고 크게 혼날 것 같긴 해 나는. 어떻게? 내가 애기예요. 제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는데 욕을 튀게 해주세요. 뭐 하고 있어요. 성기 너 일로 앉아. 아 씨발 왜? 씨발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니까 애가 그렇게 씨발 잘한다고? 아니 연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몰입해야죠 다시. 형 일로 앉아. 싫어 엄마.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. 일로 앉아요. 아들 일로 앉아. 싫어. 일로 앉으라고 엄마 얘기했어요. 싫어. 아들. 엥엥 안 들려. 뭐 하는 행동이야 아들? 아들! 아씨 엄마 때문에 죽었잖아! 죽여줄까 너 진짜. 너 죽여줄까! 하이라이트 뺄라고 그러는데 너무 어머 진짜 연기 안 돼요. 죄송해요. 어머, 다른 무사비 해주세요. 어머 나 이런 연기 못하겠어. 알이 없던 일로. 진짜 저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? 근데 무섭게 해도 애들끼리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욕을 하고 막 써버리니까. 내가 이제 내가 엄마 할게요. 아씨 엄마 내 잘하나? 내가 엄마야? 내가 엄마야. 어쩔 수 할게요. 기다려요. 우리 형수 경기 내려놔. 왜? 형수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야지. 날담배. 그래. 하이라이트 안 뽑았네. 오늘 하이라이트 없다 오늘은. 내려놔. 아우 해. 내려놓으라고. 아 씨발 왜 그래. 신발 속 있잖아. 아니 얘 집안에서 신발을 찾으면 어떡해. 안녕하세요. 아우 저희 웃지만 이제 너무 속상하시겠다. 그치 속상하시겠다. 아, 나 근데 저런 경우를 한번 내가 봤거든. 펜션 놀러 갔는데 이렇게 물놀이하고 나면 이렇게 닦는 데 있잖아 펜션에. 이렇게 보면은 닦고 있는데 애기가 이제 이쁘게 생겼어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있는데 이걸 씻으라고 하는데 안 씻은 거야. 깨우 씻기려고 하는데 안 씻는 거야. 그러니까 얘가 아 씨발 짜증나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. 지금 뭐라 그랬어 엄마한테 이러더니 아 씨발 짜증난다고 짜증나 이러는 거야 애가. 근데 애가 욕만 했거든. 엄마 아빠만 미치지. 초등학교 가잖아요. 그러면은 요즘 애들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워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밖에 나가서 배워. 그 엄마 아빠가 거야. 욕을 많이 하나 봐. 그런 식으로 싸가지 채팅하면 안 돼. 비수라 씨. 정수리 꼽아볼래 이렇게. 네가 저 속상한 마음을 알겠나 이렇게. 공구리라 치볼래 씨. 야, 네 가마에다 공구리 한번 쳐줘. 어머, 어머니. 제가 상담교사로 가는 거 어떨까요? 욕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랍니다. 이거 팍! 욕교사, 욕교사. 욕 개인교사. 방금 형수 학생 씨발이라 그랬어. 어? 욕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. 욕은 사람들이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쁘게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욕을 했을 때 쉬면 안 돼요. 쉬면 넘어가게. 씹새끼 X같은 새끼야. 씨발 달려가서 X같은 새끼야. 공부를 쳐줄 거야 씹새끼야. 차대를 거냐고 씨발 줄려고 뜯어 씹새끼야. 애들 놀라는 거죠. 아 욕은 나쁜 거구나. 욕 웃으면 저런 사람처럼 되는구나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치.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저희 반 애들도 욕 많이 하더라고요. 감당이 안 돼요. 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걱정 많겠다 진짜. 우리 때는 욕하고 부모한테 욕하는 게 어딨어 우리 때는. 그치?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죠. 비디오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. 유튜브나 이런 거를. 요즘 되게 잘 돼 있잖아요. 나쁜 비디오를 하나 보여주면서 네가 욕을 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처럼 된다고 욕을 시키는 거죠. 이런 사람들처럼 된다? 요즘아 아 게임하는데 초딩들 욕이 절반이라고. 내가 지금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.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님이 증오를 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인터넷 이 카페에 가입해서 그걸 써요. 그럼 누군가 와서 같이 죽이고 많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일단 드라마지만 그런 소재가 나왔다는 거는 그런 게 있다는 거지. 사실 우리 어릴 때는 뭐에 던져나만 하도 애들이 컸잖아요. 요즘은 진짜 애들이 하나하나 다 케어하려고 그러고
가가는 학원 우리 때야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보낸다지만 안 보내면은 열등에 돼버리고 내가 만약에 저런 일 당했어도 나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. 방법을 어떻게 못 구했을 것 같아. 뭐 너무 속상해갖고 한참 막 그러고 있을 것 같아. 나는 만약 내 애잖아요. 나는 졸라 뭐랄 것 같아. 사실 그것만 아니면 내가 만약에 젠더가 되기 전에 뭐 잘못해가지고 애를 안 낳았는데 내가 키워야 되잖아 얘를. 그러면은 아 씨발 이러면서 패역을 하고 나 너가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앞으로 대학 때까지 키워주고 이렇게 키울 줄 생각인데 네가 욕을 하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안 보이면 난 네 포기할게. 나가라. 지금 오늘부터 굶길 거니까 저기 신고해라. 어디에 부모 없이 살면서 네가 네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봐라. 이게 더한 말만 나오겠지 사실. 나는 좋게 할 것 같아. 답이 없어.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. 근데 그게 정말 안 좋다는 걸 보여주긴 해야지. 부모로서. 사회에 나가 생활도 해야 되니까. 근데 밖에 나가면 진짜 그렇게 해버리니까 밖에 사람들도. 나가라면 나갈 텐요. 나가면 늘 뻥치겠죠. 먹고. 내 새끼 맞네 이러겠지 뭐. 그럼 나는 또 미행을 하죠.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. 그렇지. 미행을 하죠. 이게 어디 가나. 근데 이렇게 듣기만 해도 속상한데 얼마나 속상하니까. 근데 그거 알죠 여러분.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산다고 지금 만약에 그 애를 오냐오냐 그렇게 키우잖아요. 걔가 나중에 진짜 사회 나가서 민폐 끼쳐요. 지금 부모님들이 사랑스럽고 하는 건 다 알겠는데 오냐오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케어해야 돼요. 아니면은 걔네들이 또 그게 어떤 화살이 될지 모르잖아요. 더 큰 화살이 될 수도 있으니까. 맞아. 우리 여동생도 이제 초등학교 애가 둘이가 있는데 초충기가 있대요. 아 사춘기가 아니고? 네. 빠르다 빨라.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. 야 그 젊었을 때 그렇게 별나고 이러더니 5학년짜리 애한테 지금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사 응가야 애 한번 켜봐라 이러면서 가만히 있나! 이러면서 근데 옛날에 또 그런 말도 있잖아 사실. 우리 어릴 때 깍새끼라고 누가든 키워보라고. 그만큼 힘든 일이야 사실. 나도 이게 나이가 조금씩 먹으니까 이런 감정을 모르는데도 모르는 감정이잖아 어떻게 보면은. 이해는 하지만 모르는 감정이니까 부모한테 더 잘하려고 그래 나이가 들수록. 우리 조카들 있어도야 진짜 상처 안 받고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. 나는 학교 안 보낼 것 같아. 그렇게 되면 집에서 그냥 내가 가르치고 알죠. 선생님은 두 분 모시고 선생님 얼마예요 월급? 2년치 땡겨드리겠어요. 있는 사람들 얘기지. 사실 언니 살잖아. 대출금 갚아야지, 애 키워야지. 이런 간식 하나 사오기 힘들다니까. 선생님 얼마예요? 뭐 얼마라? 왜 50 올렸죠? 하지만 선생님 능력을 생각해서 2년치 되게 되겠어. 괜찮아요. Set up on coming song. 안녕하세요! 블랙핑크 애니에요.